일단 마시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0일입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9시 30분이고요. 제가 수원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영상을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디지런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선동 도착했습니다. 42km 55분 걸려서 아이파크로 내려. 제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인계동으로 가야 될까요? 한번 이동해서 두 번째 코를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사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대리 사무실 하나 만드신다고 하셔서 제가 신길동에서 미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의도로 와서 출발을 했네요. 어제 대리 사무실 한다고 급히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부득이 전화드리고 지사장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이동을 했네요. 예,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군포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4층에 계신다고 하시니까 4층으로 이동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포에 도착했습니다. 18km 25분 걸렸습니다. 코를 제가 잘못 잡았네요. 야, 여기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야동인 줄 알았는데 대야미 역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야미 역에 내려왔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구로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출발지 불과 뭐 한 300m 이동하겠습니다. 구로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코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나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깜빡깜빡하네요.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4km 37분 걸려서 구로동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구디단 근처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왔네요. 예, 반포 가는 콜 하나 잡았네요. 이동하겠습니다. 병점, 뭐 수원 내려가는 콜들 많았는데요. 파주 가는 콜도 있었고, 네,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반포 도착했습니다. 13km 25분 걸려서 반포로 이동했네요. 현재 지금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주변에는 콜이 특별히 없네요. 그래서
교보로 이동해서 팩트를 해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남 교보 왔습니다. 제가 신길동으로 N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찾아서 홈으로 복귀하겠습니다. 특별히 콜이 없네요. 연결할 수 있는 콜이 없어서 영등포 정도 가도 좋은데 콜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낙성대 가는 콜을 잡았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성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예, 10km 16분 걸려서 낙성대 근처에 위치합니다. 예, 여기서 영등포 가는 콜이신 듯한데 한번 잠깐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성대역 근처입니다. 제가 여기서 신길동으로 택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찾아서 홈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차 있는 대로 돌아왔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3건과 카카오 2건으로 마무리합니다. 대리 사무실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신길동으로 와서 상담해 드리고 오늘 업무를 마감했네요.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오늘 벤틀리님 상황들이 어떠셨나요? 연결이 안 돼서 쉽지 않았네요. 저도 그래도 낙성대까지 와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